CG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우려했고 대책도 많이 이야기됐지만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세이프가드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소비자 혜택 또 일자리 등을 언급했는데요. 자국 내에서도 엇갈리는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간 함께 때론 미국 주도로 만든 이 다자간 무역 질서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역학관계와 대응이 필요한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봅니다. OECD 가입을 축하했던 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자부심과 이름 때문인데요. 정작 우리 국민들의 삶은 과연 선진국과 같을까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오늘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상하위 임금 격차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높고요. 또 노동시간도 OECD 최장 국가 중에 하나죠. 불평등 관련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 수치상의 문제보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여성, 비정규직 등 더 불안하고 불평등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 해법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경제수사대 오늘도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불법 금융범죄 내용과 대응법 금융감독원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미국이 수입 세탁기에 이어서 이 태양광 패널까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자국의 산업 또 자국의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때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일자리를 더 창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미국 스스로 만든 이 다자간 무역 질서 계속 좀 해체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다자간 무역 체계죠. WTO에 제소를 하고 또 양호 관세 철폐 같은 반대급부도 써가면서 공동 대응하겠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또 FTA 이슈까지 얽혀 있어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하대 부총장이시죠. 정인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이프가드 발동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 자국 소비자들에게 혜택도 주고 일자리도 만든다라고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의도 어떻게 일가할까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탁기와 같이 이 소비자들이 이 가정에서 널리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50%라는 이런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소비자 가격이 한 25%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가 미국 정부의 관세 부담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수입품이 안 들어오면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 공장이 돌아가고 미국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근로자들의 이 복지가 증진된다라는 그게 이제 뭐 작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쭉 해왔던 그런 주장이죠. 네. 이제 그런 주장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국도 지지 기반 이야기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효과가 분분하느냐 얘기도 있는데 덧붙인 말이 바로 LG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주요 세탁기 공장을 짓는 약속을 완수하도록 한다 이런 유인책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사실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기업들은 뭐 차질 없이 공장 지을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또 FTA를 두고 한 노림수인가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그 미국 시장에서 상품을 팔려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라. 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기업들이 이 공개적으로, 이 미국 현지에다가 생산 설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이제 압박을 넣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뭐,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무역에 대한 인식이. 네. 아주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 뭐, 그동안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그런 게 이제 지금 정말 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지금 현재는 뭐 세탁기하고 태양광 패널입니다만은 네. 앞으로 또 이제 다른 분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더 커지고 있는 셈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라는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뭐 다카를 두고 셧다운됐다가 다시 복귀는 됐습니다만 이런 인식들이 자꾸 현실적인 정책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당장 이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한 고관세 우리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기업들 좀 힘들어질까요? 상당히 힘들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서명한 걸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약 한 300만 대 정도의 세탁기를 미국을 수출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120만 대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관세를 적용하지만 그 나머지 180만 대에 대해서는 최고 50%까지 관세를 때린다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이 한 17%고, LG전자는 13% 정도 됩니다만은, 삼성이 타격을 시킨 것 같고요. 네. 또, 이번에, 원래 한미 FTA에 따르면은, 협정이 이행되고 나서 더 네. 불리한 무역 조치는 취하지 않는도록, 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USTR에서도, 꼭 한국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해서는 무역 제재에서 제외하는 것과 논의가 되었었는데 네. 대통령 이번에 끝까지 포함이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LG전자는 지금 창원에서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네. 타격이 더 커지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기업들이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큰데 여기에다가 물론 뭐 가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로 확대될 것이다. 이미 교수님께서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태양광 패널에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태양광 패널에 관세 부과하는 이유나 배경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역시 뭐 미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이나 또 제품들을 써라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 네네.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지금 뭐 태양광 발전 사업에 한 3만 8천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결국은 그 이 수입품 태양광 발전 설비가 많이 그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세가 이렇게 부과되고 그러다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뭐 한 2만 2천 명 정도 결국은 또 실직을 할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무역을 틀어막으면은 미국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하지만은 네. 미국 내 산업 쇠퇴로 해가지고 오히려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어쨌든 그 뭐 본인이 공약해온 러스트벨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 보복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논란이 더욱더 확산되기 전까지는 이런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이 지금 민관 합동 회의도 열리고 있고 태양광에 대한 태양광 이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책도 세워지고 있는데 교수님 일단 뭐 정부의 대응에 좀 귀추를 모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대응으로서는요. 늦게나마 정부가 WTO 제소를 방침을 정했다는 거 하는 것은 네. 다행인 것 같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그 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협의가 잘 안 되면 우리도 무역 보복을 하겠다라는 네. 취지에서 미국에 대한 관세 양허 정지를 WTO에다가 네. 승인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이 미국은 그, 우리가 그 협의를 하자고 해도 자기들이 그, 이 세이프가드 조치 취한 거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분야로 또 그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무역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네. 입장에서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무역 전쟁을 하는 심정으로다가 네. 미국과 이 대응 조치를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국경을 넘을 때 반드시 포함되는 이 관세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 경제 협약으로서 서로 대우해주고 있는 것들조차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고관세를 부과하는 대응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트부터 시작해서 WTO까지 사실 미국이 굉장히 주도한 다자간 무역 체제인데요. 지금 스스로 미국이 이렇게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금 우리 처의 피해나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지만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트나 WTO 체제는 과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되어졌던 미소 냉전 시절에 네. 사회주의 계획 경제권과 대응하는 서방 경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졌고요. 당시에는 네. 이제 소련 구소련이라는 그 미국의 적대적인 어떤 그런 그 진영이 있었고 진영 논리 차원에서 미국이 가트도 만들어서 주도해서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WTO로 넘어왔죠. 네. 그런데 이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 저기 냉전 체제가 끝나버렸고 네. 또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미국이 그 지금도 뭐 이렇게 무리한 무역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네. WTO에서 분쟁 절차를 거쳐서 미국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의 통상법에 근거해서 무역 상대국에게 무역 조치를 취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자기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다자 체제에서 번번이 이제 네. 소위 이제 패소를 당하면서 굳이 그 다자 체제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진영의 생각이고 네. 그렇지만 미국 다수 국민들은 네. 무역이 이 경제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특히 WTO 체제는 국권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인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완전히 어긋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예, 참 지금 여러 가지 이 미국 내에서도 왜 다른 목소리가 있느냐에 대한 해설일 것도 같은데요. 이 뭐랄까요 저작권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여러 부분들은 오히려 미국이 이 체제를 통해서 이득을 얻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한미 FTA 재협상 때문에 사실 이런 사안 사안 하나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탐색전일 거다라는 예상을 뭐 깨고 지금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요구 사항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미칠까요? 한미 FTA, 그러니까 미국의 통상 정책이 기본적으로 뭐 한미 FTA뿐만 아니라 네. 그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간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지금까지도 뭐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세를 취해 왔는데. 다른 분야에 대한 무역 무역 제재 등으로 한국 협상단을 더욱더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네. 따라서 우리가 그 미국과 이 개정 협상 FTA 개정 협상도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하고 대응하지 않으면은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들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WTO라는 이 체제까지도 무력화시킨다고 한다면 결국 이 양자간 협상에서 더 좀 긴밀하고 공격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하대 대외부총장이시죠. 정인규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는 코너고요. 다양한 의견, 생각, 또 경제적인 이슈들, 생활경제 고민거리들 좋습니다. YTN 라디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참여 코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은 좀 색다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늘 무거운 이야기, 무거운 주제가 많은데요. 테니스 그랜드슬램 이야기입니다. 요즘 스포츠, 특히 테니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주 즐거우실 것 같은데요. 이 북극권 바람이 내려와서 꽁꽁 얼어붙은 날이었지만 방금 전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어왔었죠. 이 정현 선수가 한국 테니스 역사상 처음으로 그랜드슬램 4강에 진출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랜드슬램이 뭘까요? 테니스 그랜드슬램, 한 해에 4개의 메이저 대회를 말하는데요.
있는데요.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윔블던, US 오픈 이 대회를 모두 석권해야 출전이 가능한 겁니다. 카드널인 브릿지 캠에서 패 13장 전부를 따는 압승을 뜻하는 용어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데요. 정현 선수가 4강에 진출하면서 상금은 얼마나 받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88만 호주 달러 이러면 사실 잘 안 와닿는데요. 우리 돈으로 한 7억 5천 6백만 원 정도의 상금을 이미 확보했다고 합니다. 금요일에 4강 경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겨서 결승에 진출해서 준우승만 하게 돼도 17억 1,800만 원 정도, 200만 호주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금도 크지만 무엇보다 이 상금보다 요즘 국민들 얼어붙은 날씨와 답답한 가슴에 아주 후련한 정말 강한 공 같은 그런 기분 좋은 통통 튕기는 소식을 보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감상 소감도 좋고요. 또 다양한 뉴스에 대한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7분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어떤 것들 들어와 있을까요?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표준 단독주택들에 대한 공시지가 나왔다고요? 네, 요즘 뭐 부동산만큼 핫한 뉴스가 없는데요. 네. 오늘은 국토부가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 중에서 표본으로 22만 가구를 골라서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5.51% 올랐는데요. 이거는 지난 2007년 6.02% 오른 후에 11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이게 4월 30일에 발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고 네. 특히나 뭐 재산세 같은 각종 세금이 나 부담금의 부각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도별로 보면 올해에도 역시 제주도가 12.49% 올라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8% 올랐던 것과 비교해보면 좀 둔화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제주 부동산이 좀 뜨거웠다라는 네. 얘기고요. 제주 이주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주택 수요 좀 늘었고 뭐 제주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뭐 영어교육도시, 뭐 제주 신화월드 복합리조트 개장 이런 개발 호재가 꾸준히 부각되면서 이제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이 서울인데요. 7.92% 올라서 2위를 기록했고 이거는 뭐 단독주택 부지 사서 뭐 빌라나 다세대 이렇게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 많은데 그런 수요가 좀 많았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역량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네. 부산도 뭐 도시철도 개통이나 관광리조트 사업,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 등으로 7% 이상 올랐고요. 대구와 세종도 각각 5-6% 정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이 2.74% 오르는데 그쳤고 충남, 경북, 충북 이런 곳들은 상승률이 한 3%대에 머물러서 좀 상반된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재산 뭐 조각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지만 뭐 대략 3억 원 이하인 주택들은 재산세가 대략 한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자료에서 보니까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남동 일대 역시 부천이네요. 이번 공시지가 중에서 최고가 주택 보니까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남동 주택이었는데요. 169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143억 원에 비해서 18% 오른 건데요. 네. 전국 평균 상승률 5.51%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뭐 3배에 달하는 겁니다. 이 주택은 이제 이 회장이 지난 2013년에 매입한 건데요. 2016년에 처음으로 표준 단독주택에 포함된 이후에 3년 연속 최고가 주택 자리를 지킨 겁니다. 보통 고가주택 시세가 공시가격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 집을 만약에 살려면 330억 원 이상은 줘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건 표본으로 뽑은 것 중에서 최고가인 거고 이제 실제 개별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4월에 이제 따로 나오는데 네. 아마 올해에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택이 최고가 자리를 지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이번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위 10채 중에서 7채가 한남동과 이태원동이 있는 이제 이태원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한남이 원래 이제 한강이 좀 감싸는 듯 네. 하고 뒤로는 남산이 있어서 전형적인 대장 이제 명당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재벌 총수라든가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네. 지금도 보면 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라든가 구본무 LG그룹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뭐 이런 분들이 한남동에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최고가 단독주택 10채 중에 2채는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했고요. 강남권에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반면에 전국에서 가장 싼 단독주택 보니까 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그러니까 작은 섬인데요. 네. 여기에는 목조주택인데 15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가와 무려 한 11,000배 이상 차이가 난 건데요. 이것도 뭐 작년 148만 원이었던 거 비교하면 2.7% 오른 건데요. 전국 최저가 주택 10채가 모두 전라남도에 있었는데 신안군에 5채, 진도군에 3채, 고흥군과 완도군에 각각 한 채씩 있었습니다. 네. 한 채에 152만 원 하는 집과 330억 하는 집.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네요. 자, 나이 들수록 소득 대비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통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은 장년층이 되면 소득 대비 부채가 늘다가 노년층에 진입하면 좀 낮아지기 마련인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어서 노년층에 진입할수록 더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낸 자료를 보니까 이제 65세부터 74세까지 하고 비교를 했을 때 75세 이상 가구에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8개국 비교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스페인 이렇게 세 나라뿐이었습니다. 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제 50대 중반부터 좀 빚을 줄이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에서는 70대 들어서야 이제 가계부채를 갖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은 부채가 들어주는 속도보다 또 소득이 더 빨리 감소한 영향도 있었는데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뭐 노후 대비 연금 제도가 좀 미흡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노년층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입니다. 주택을 전월세로 내주면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잡혀서 빚이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노년층에 들어가면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을 쓰면서 생활하는 게 이제 선진국의 사례인데 우리나라는 네. 가진 집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실물 자산을 늘려가는 모습인 게 조금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좀 다른 상황이네요. 자, 각 부처 업무 보고 진행되고 있었는데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금융위 업무 보고를 보면 일단 개인 신용 평가 체계가 지금은 1에서 10등급까지 이제 등급제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를 1000점 만점에 점수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을 해서 점수를 내겠다는 건데요. 네. 이런 신용 점수제는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2금융권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금 납부 기록도 신용 평가에 적극 반영해서 사회 초년생처럼 이제 금융 거래 내역이 없는 씬 파일러 네. 뭐 이런 분들은 약간 신용 평가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업무 보고를 보니까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 18% 인하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올해 메가바이트당 평균 4.29원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2016년에는 5.26원이었는데요. 지난해는 5.23원으로 낮췄는데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나 치매, 뭐 지진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 안전 분야에 한 4,490억 원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예산 자체는 지난해에 비해서 18%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에 이제 서울 인근에 약 50만 평 규모의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를 선정해서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라고 네. 했는데요. 2021년 입주 시작을 목표로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보니까 5G를 비롯한 차세대 네트워크 깔리고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할 네. 예정인데요. 길에는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막 하늘에는 택배 드론 다니고 지능형 드론도 다니고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고요. 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적용해서 도시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예, 정말 뭐 영화 속에 도시 하나가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출생아 수 줄어들고 있는 건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지난해 사상 최저였다고요. 아, 네. 오늘 통계청이 작년 11월 인구동향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 보니까 2만 7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1.2% 줄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인데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이 수를 보니까 33만 3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줄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11월 누적치만 비교를 해봤을 때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아마 30만 명 중반대에 그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이 붕괴되는 건데요. 지금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1일로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거는 2016년 12월부터 12개월째입니다.
이 정부가 계속 저출산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긴 한데 뭐 그리고 예산도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1971년생이 전체 102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30만 명 참 크게 줄어들고 있네요. 올해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출생아수 사상 최저 이거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낳아서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인 게 가장 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이 이제 너무 이 출산할 때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보다는 이제 고군이 어린이집 확충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대책을 통해서 네, 네. 나만 놓으면 육아 국가가 네. 책임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출산에 나설 것 같습니다. 예, 걱정 말고 낳아라가 아니라 걱정 말고 길러라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인터뷰입니다. 해외여행 가시거나 혹은 외국인 친구랑 이야기하시다가 너희 나라 선진국이잖아 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선진국 국민들은 이 말 참 좋아하는데 사실 실제 생활은 과연 그럴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OECD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역시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 임금,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발전했기 때문인데 우리의 위치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노동시간, 임금 격차가 OECD에서 2위입니다. 그만큼 나쁘다라는 의미고요. 또 여러 장점들도 있겠지만 다양한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임금 격차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동양실 정성미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OECD 발표라고 오늘 보도가 됐는데 한국의 임금 격차, 이 상하위 임금 격차를 봤더니 OECD에서 두 번째로 나쁘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뭐 네. 미국 다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런 내용 자체가 그다지 새로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아, 네. 이렇게 배워온 내용들인데요. 네. 이미 우리나라 임금 격차는 성별로 보던 분위별로 보던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건 이미 네.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뭐 성별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이스라엘,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의 한 40%쯤의 임금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한 65%의 낮은 이제 수준에 해당하죠. 네네. 이번에 발표한 상하이 임금 격차 4.5배라고 하는 건 네네. 성, 근속, 산업의 특성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아. 네. 일렬로 딱 줄을 세운 뒤에 네네. 그걸 10개의 구간으로 나눠요. 네네. 그래서 가장 높은 구간과 가장 낮은 구간의 임금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즉 가장 높은 분위의 임금이 네. 가장 낮은 분위의 약 4.5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못 보시는 분들이 가장 잘 버시는 분들보다 한 대략 5배 적게 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이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크고 작을수록 불평등이 작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격차는 비율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낮은 곳의 임금이 오르거나 반대로 높은 곳의 임금이 낮아지면 격차가 줄 수 있겠죠. 네. 혹은 상위 집단의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네네. 하위 집단의 임금이 감소하면 격차는 더 커질 거고요. 네. 결국 이 두 집단의 임금 변화의 크기가 어디에서 더 크게 발생했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OECD 국가들을 보면 우리가 2016년 기준 4.5배, 미국이 5배 이렇게 높죠. 네네. 이 두 국가를 제외하고 보면 OECD 선진국들은 대체로 2.5에서 3.5배 정도를 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이후 줄곧 이 임금 격차가 항상 상위권이었고요. 네네. 대부분 4에서 5배를 갓 넘기지 않는 높은 네.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상식적으로 주변 분들이 예전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야, 일본 가면 뭐 대학 교수나 청소부나 뭐 월급이 비슷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격차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사실은 일반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돌아왔는데 지금 이런 자료를 보고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충격에 빠졌었는데 물론 이게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 뭐 당장 불평등한 부분 외에도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어떤 근거나 이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렇죠. 이게 뭐 순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맞습니다. 변화가 있는지가 보는 게 중요하죠. 네네. 실제로 이제 미국, 칠레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네. 상대적으로 복지가 잘 정비된 북유럽 국가나 독일, 네. 프랑스, 일본 등 이 9대 1 비율이 3배를 안 넘어요. 아. 그리고 일본은 2.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임금 격차가 적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도 장기적 흐름으로 봤을 때 2009, 그러니까 2000, 그, 97년 네.
그 외환위기 이전에는 네. 3.5 수준이었어요. 아, 네. 그래도 이렇게 낮은 수준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보통금이 급격히 증가한 거고요. 네. 이건 중상위에서의 임금 수준이 2000년 이후에 빠르게 증가해서 하위가 그걸 못 쫓아온 이유거든요. 아, 네. 이러한 영향에 반영이 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네. 이러한 결과가 결국 높은 저임금 비중이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언제부터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쓰거나 임금 격차, 양극화 이런 말을 썼는지 아마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정성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높다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높죠. 우리나라 저임금 비중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어느 네. 정도냐면 임금 근로자의 약 4분의 1 정도나 해당을 해요. 네. 근데 저임금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을 일렬로 쭉 줄 세운 다음에 네.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임금을 중위 임금이라고 하고 네. 그 임금의 3분의 2보다 못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임금 근로자에서 이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를 말하는 게 비중인데 네네. 이 비중이 2000년 이후에 약 한 23에서 25%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네. 뭐 약간의 변동폭은 있긴 하지만 네, 총량적으로 보면 그런데 시기별로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또 고령층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많긴 하지만 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핵심 연령층인 30, 40대에서는 저임금 비중이 주는 반면에 네. 청년과 고령층에서는 저임금 비중이 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위아래로 저임금 근로자가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결국 이거는 저임금뿐만 네. 아니라 비정규직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청년 고령층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네. 핵심 연령층은 비정규직의 변화가 없거나 조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때문에 이제 낮은 쪽의 임금 분위기가 일정 부분 지속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격차가 벌어지는 전체적인 그림이 청년층, 노년층 혹은 이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향을 보면요, 계속 그 내용을 보면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방향이 우리는 계속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좀 문제식을 예. 갖고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뭐 앞서 다양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게 뭐 이를테면 그 개개인이 뭐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 이 이유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국가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기제는 다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뭐 임금 근로자 말씀하셨던 임금 근로자 개개인의 특성과 숙련, 뭐 임금 구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겠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정규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임금 격차 확대의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일종의 구조적인 이유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거는 학력 등 개인의 특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예.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불평등이 고질적으로 고착화될 거고요. 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 정부도 강하게 인식을 하면서 네. 제도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득을 직접 정부가 챙기는 정책도 그래서 좀 저소득, 최저임금 이런 쪽에 힘이 실려 있는 상황인데 네네.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사실 많이 언급되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구조적 원인을 얘기할 때는 여러 요소들을 빼고 전체 파일을 놓고서 보는데 그 안에 사실 언급되었던 비정규직 문제나 여성 또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부분들을 넣게 되면 뭐 노년층도 마찬가지고요. 더 심각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물론 구조적인 불평등이나 격차 문제는 그 안에서 또 다른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측면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를테면 정규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볼 때 비정규직 여성은 한 차원 더 들어간 차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번 더 불평등을 겪게 되는 거군요. 예. 네. 잘 아시다시피 여성의 경우는 경력 단절로 인한 임금이나 경력 유지가 어려워서 격차가 차별 측면으로 볼 때 그 더 들어간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슈로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네네.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도 같은 식입니다. 네. 전체 구조적 문제 안에 또 다른 문제로 보기보다는 네. 하나의 다른 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더 심각하다라고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어쨌든 기본 틀인 전체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고 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부분도 생길 것이라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단지 경제 구조라고 무조건 환원될 수 없는 또 독특한 그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공감하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나 틀 안에서 이것들을 놓고서 해법을 찾고 있는데 뭐 고용 감소라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근거로 반발도 좀 거세고 있습니다. 해법 어떤 방향에서 좀 찾아가야 할까요? 네, 요즘 최저임금 문제 아주 뜨겁죠. 저희도 네.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증가할 경우에 고용의 양이나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네.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정부가 최저임금 증가와 동시에 정부도 즉각 대응해서 관련 지원 정책을 할 수 있게끔 네네. 동시에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 안정자금도 있고요. 예, 네. 예.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창동 측면에서 본다면 네. 좀 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최저임금 증가가 불평등을 완화시킨다라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당장의 고용 감소나 근로시간 뭐 감소 이보다는 조금만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불평등 문제를 좀 바라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상위보다는 중하위 그룹에서의 임금이 빠르게 증가할 때 네. 임금 격차가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최저임금의 증가가 그러한 핵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OECD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다라는 명제만 보지 마시고 그 원인과 장기적인 그림까지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노동연구원 동양실 정성미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안전하고 또 행복한 금융생활을 경제생활을 위한 코너 마련해 드리고 있죠. 각종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당국 또 청취자 여러분들 국민들도 함께 이 대응하는 수준도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함께 공유하는 시간 경제수사대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역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얘기 오늘 좀 얘기 볼까 하는데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 중에서 국가기관 사칭형보다 대출 사기가 좀 더 많을 것 같다. 요즘 뭐 많이 알려져서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대비 대출 사기의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2015년만 해도 43%로 전체 사기의 절반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사기에 대해서 수년간 대국민 홍보로 국민들이 속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기범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 사기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2016년에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금액 1,919억 원 중에서 대출 사기 피해액은 1,344억 원으로 그 비중이 70%까지 커졌고요. 네. 2017년의 경우에는 비중이 75%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잘 안 속으니까 이 돈 필요한 사람들 많으니까 대출 사기로 해서 비중이 2017년도 75%. 네. 뭐 불과 2, 3년 사이에 굉장히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주 이 범죄자들이 자주 사칭하는 금융회사 이름들을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자주 사칭하는 금융회사는 서울저축은행입니다. 서울저축은행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네.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네네. 존재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아, 네. 사기범들의 증명 센스가 네.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칭찬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서울저축은행 없습니다. 예, 한번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주변에도 얘기해 주시고요. 가짜 금융회사가 늘 반복되는 문제인데 사실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속고 피해를 입으시거든요. 이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들도 만들어놓고 버젓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어떤 조치 취하시고 계신가요? 예, 금융감독원은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이 만들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네.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서 폐쇄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휴대폰 문자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는 과학기술부에 이용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좀 뭐 밝혀지면 알아내면 이제 이런 중단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이게 제보만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미 제보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한번 생긴 뒤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미리 찾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예. 개발한 피싱 사이트 탐지 기법이 있는데요. 네네. 이것을 저축은행 중앙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 피싱 사이트 탐지 기법.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 탐지 기법은 가짜 사이트를 발견해가지고 네. 모니터링을 통해서 걸러내는 시스템인데요. 아, 걸러내는 시스템이요? 네. 네,
이것은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네네.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네. 저희 금감원도 가짜 사이트가 발견되면 즉시 실시간으로 차단되도록 조치를 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피해당하실 분들이 안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가짜 사이트 수백만 개를 만들든 뭐 국민들이 안 속아 넘어가면 가장 좋은 건데 이렇게 필터링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좀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앞서 서울저축은행 여러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저축은행 말고도 뭐 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뭐 금융지주 사기도 나왔었고요. 좀 청취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죠. 예, 최근에는 은행 중에서 카카오뱅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요? 네네. 아, 네. 자주 접수되는 피해 신고건을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들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사기범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카카오뱅크 직원이나 업무 대행 업체인 것처럼 속여서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네. 이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로 대환해줄 것처럼 속인 뒤 네네. 기존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예, 사실 국민적 관심이 높았거든요. 비대면 거래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뭐 접근하면 좀 속는 그런 이유인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만 네네. 카카오뱅크가 작년에 출범해서 처음으로 은행 업무를 시작했을 때 네. 상담 인력이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담이 좀 지연되거나 대표 전화가 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 소비자가 대표 전화를 통해서 사기 전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네. 사기범들이 악용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심이 모였을 때 잘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그걸 좀 악용했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 사례가 있나요? 예, 최근에 금감원에 접수된 실제 민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해자 A씨는 카카오뱅크 앱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승인이 거절돼서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며칠 뒤 카카오뱅크 P2P 대출로 네네. 8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상담을 받으려면 전화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휴대폰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 카카오뱅크 직원을 가장한 사기범은 위조된 은행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 문자로 함께 보냈습니다. 네네. 단정하고 신뢰를 주는 용모의 여성 사진이었는데요. 네. A씨는 바로 문자에 안에 대한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사실 아직까지 이 P2P 대출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믿기로 사기범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카카오뱅크 대출 심사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신용 및 담보대출은 어렵고 새로운 상품인 P2P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개인간 투자 상품이라서 신용등급이 낮아도 쉽게 승인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A씨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체크카드가 왜 필요하냐는 A씨의 질문에 사기범은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보안이 철저해서 고객은 출입을 못하고 네.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데 P2P 대출 신청 시 체크카드를 직접 긁어서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는 식으로 현혹을 합니다. 아, 네. 사기범의 설명에 속은 A씨는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 적어서 택배를 통해 보냈습니다. 네네. A씨는 대출이 승인된 것은 좋은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신의 P2P 대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를 했습니다. 네. 운 좋게도 A씨의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신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 전에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유사한 사례에서 대포통장으로 계좌가 이용돼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정말 이 스토리 지금 여러분들 아마 귀 쫑긋 세우시고 따라오면서도 아 이게 뭐지 했는데 결국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기 가까스로 극복하긴 했습니다. 확인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자 P2P 한번 설명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개인 간 대출 거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P2P 대출은 자금이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매칭해주는 중개 서비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 아닙니다. 아,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은행도 제휴해서 이 P2P 활성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요? 예, 은행에서 P2P 업체와 제휴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은 은행이 P2P 네. 대출을 취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네. 개인과 자금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빌려줄 사람의 돈을 예치하고 네. 이따가 빌리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P2P 업체와는 분리된 안전한 금전 보관소가 필요한데요. 네. 은행의 역할은 바로 이 보관소 역할입니다. 아, 보관소와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요. P2P 대출 이런 말 들어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요. 확인하십시오. 서울저축은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라고 해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 얘기였습니다.
네, 7292님 딸이 우체국 등기라고 만났는데 가짜였습니다. 조심할 얘기 해주셨고요. 8106님 생생경제 듣다 보면 위기 대응 좋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 사연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